셰익스피어는 왜 이 바이킹의 나라를 햄릿의 배경으로 정했을까요? 그건 한때 영국까지 지배했던 바이킹이 영국인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여정이 셰익스피어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바다이기도 하면서 셰익스피어의 흥행사적 어떤 재능이 빛나는 곳이 바로 이 로스킬드의 바다 같습니다. 결국 햄릿은 바이킹과 셰익스피어의 만남으로 탄생한 것이죠.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이 원래 중세에 한 10세기, 11세기 요 무렵에는 덴마크의 수도였습니다. 바이킹 왕국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그 흔적이 바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멋진 바이킹 배들이 와 자그마치 다섯 척이나 전시가 돼 있네요. 1962년 로스킬레 피오르드에서 발굴된 바이킹의 배입니다. 11세기 말 덴마크 앞바다로 공격해오던 적들로부터 이곳 로스킬레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킹들이 일부러 침몰시킨 배들이죠. 이 배들은 전투를 위한 군선에서부터 크고 작은 화물선과 고기잡이 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아니 배가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이 유려한 곡선과 완벽한 균형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킹 하면 약간 좀 무식한 좀 해적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천년도 더 전에 바이킹은 이렇게 완벽한 조선술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기술자들이었고 이 배들을 이끌고 전 유럽을 어떻게 보면 누비고 다녔던 뛰어난 항해자들이었던 겁니다.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이나 앞서 북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이들 바이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바이킹의 시대는 이들이 영국을 공격하면서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이 바이킹의 역사가 영국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왜냐하면 8세기, 9세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영국을 침공했던 바이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덴마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중세에는 영국의 절반 이상을 데인로라고 해서 데인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의 법이 통용되는 지역이다라는 지역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2016년이잖아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0년 전이었던 1016년에 덴마크의 왕자 출신이었던 커누트라는 왕이 잉글랜드의 국왕이 됩니다. 덴마크 정권이 아예 영국을 접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바이킹이라는 그리고 덴마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익숙하고 역사적으로 밀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곳에는 바이킹 시대의 배를 복원해 만드는 조선소도 있습니다. 사실 한번 정말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일까 봐요. 오, 야, 이게 박물관 안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게 제가 딱 느낌이 만약에 정말 파도 위에서 막 흔들리면 멀미가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아, 와, is this a cargo ship? This is a cargo ship, yes. And we can have, we can carry 20 tons of cargo. 20 tons. 20 tons. 그러니까 지금 바이킹 시대에, 그러니까 천년도 더 전에 이 배로 20톤의 화물을 싣고 그냥 전 세계를 누볐다는 거니까 원래 바이킹들이 그 전사 이전에 상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너무 약해 보이면 거기 가서 이제 갑자기 전사로 돌변을 하는 거거든요.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배는 굉장히 견고한데요. 실제로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하니 정말 대단하죠. 작은 바이킹 배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 제작해 준다고도 합니다. 이 배는 복원된 바이킹의 군선입니다. 그 위엄이 대단해 보입니다.
와. 이 배로 파도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시대를 가르고 역사를 갈랐던, 야 정말 와서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이게 아까 제가 상선에 올라갔었잖아요. 상선은 사실은 굉장히 높이 올려다 봤거든요. 근데 군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낮고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까 박물관 안에서는 이게 이제 잘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전시된 걸 보니까 확연하게 군선과 상선의 차이점을 또 알겠네요. 응? 어휴. 용맹한 군사를 태운 군선이야말로 바이킹의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사람들이 쫙 앉는 자리가 이 배가 이제 60명에서 80명 가까운 전사를 싣고 어디를 향했을까요? 런던이었을까요? 파리였을까요?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이었을까요? 이야. 세계로 뻗어나갔던 바이킹의 거침없는 항해. 그들의 기상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